기름이 원인인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가 주었는 거예요? 뭐 찌꺼기를 따로 이렇게 버리시진 않으시잖아요. 다 거름망 네. 하시잖아요. 네. 일단 우리 설거지 자체가 기름이. 다 기름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따가 이제 세척을 한 다음에 네. 근본적인 원인은 있어요. 사실은 그 뭐냐면 배관의 기울기라 그래서 배수 능력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쓰시면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막히세요. 근데 저도 제가 여기 자주 와서 뚫으면 좋겠지만 네. 그 제가 한번 뚫어드린 다음에는 네. 근본적으로 안 막힐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뭐 청소액이나 이런 거 쓰셨어요? 청소액 이거 들어오신 지 1년이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1년 8개월이요? 네. 그럼 2년 정도 되신 네. 거네. 사실 기름은 그 전부터 예, 누적됐을 겁니다. 예, 이게 뭐 2년 사이에 막힌 건 아닐 건데 일단은 집이 뭐 비어 있다던가 텀이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아,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한 몇 다섯 달인가? 아, 그러면 그때 예. 단단하게 굳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오히려 싱크대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잘 막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더 오래 또 계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예. 어쨌든 지금 단단한 기름이 있어서 다 부신 다음에 어쨌든 다음에 잘 막히지 않게끔 네. 제가 이거 다 보세요. 고비에 고업 다. 예. 꽤 다 고 이거 보이시죠? 흘러 내리는 거. 예. 그래서 다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혹시 네네. 제가 여기다도 정수기 관이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아, 정수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정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 식기세척기 쓰시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오르를 부른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세척해드리고 아, 그 다음에 제가 하여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예. 그럼 세척은 다 끝났고요. 아, 네. 네,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배관을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배관은 아닌데 아, 네. 제가 봤을 때 그때 집이 비었을 때 아마 네. 그때가 아마 주 원인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아, 네. 일단은 깨끗이 세척이 됐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객님 배관이에요. 저기서 위에 또 내려오는 물 보이시죠? 네. 요거는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식인 거예요. 아, 위층에서. 예, 요거는 이제 위에서 내려온 배관이고 여기부터 공용 배관이에요. 이제 아파트 아~ 공용 배관이고 여기까지는 여기 세대 배관이에요. 네네네네네. 보통은 이게 배관이 자주 막히는 데는
기울기가 좋진 않은데 네.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사실 배관 상태가 나쁘진 않네요. 네. 이렇게 보면 일단 물도 잘 빠지고 이렇게 와 깨끗하게 다 세척됐죠. 예, 예, 이제 깨끗하게 다 세척된 거예요. 자 보시면 물은 잘 빠져요. 이제 물을 꺼볼게요. 이제 물을 끈 다음에가 중요해요. 끈 다음 배관 상태가 이때서야 이제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물은 껐어요. 물 껐는데 보통의 집들 같으면 여기 배관이 이렇게 물이 가라앉지 않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왜냐하면 배관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고객님 댁은 지금 여기 시작점도 거의 물이 없죠. 이만큼 배수 효율이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배관이에요. 좋은 배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아마 그때 막 쓰시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설거지를 한 다음에도 웬만하면 막히지 않는 배관인데 네. 기존에 아마도 막 쓰셨다가 비워놓으면서 그때 기름이 길을 막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깨끗한 세척이기 때문에 뭐 바닥에 아무것도 없지만 네. 그동안 10년 동안 써왔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쌓여 있었겠죠. 근데 그게 굳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네. 물길이 점점 막아버리니까 네. 그게 막힘의 원인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배관인데 효율도 좋은 배관이에요. 이런 배관 사실 만나기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다녀보면 되게 보면 거의 반쯤은 다 물이 차 있어요. 예, 다음 물을 버려줘야지만 그 물이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자연 배수가 돼요. 예, 그래서 뭐 하루에 설거지 끝난 다음에 가볍게 예, 양동이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번씩만 버리셔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무적 뭐 억지로 뭘 버리지 않은 이상은 막힐 배관은 아니에요 고객님.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다고 막 쓰시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관리해서 쓰시면 배관상에는 문제가 될 건 없네요. 예 저도 이렇게 배 효율이 요즘에 와서 이렇게 좋은 배관 만나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물 하나도 안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배관이 막힐 확률은 거의 드물거든요 사실은. 이런 배관은 예. 그 잘 만드는 데가 있나 보죠 이렇게. 아니 배관이 기울기가 아파트 놀 때 아파트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슬라브 기초라고 했던 뼈대를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수 배관은 기울기를 보질 않고 그냥 그 바닥에다 배관을 놓고 그다음에 난방 배관 깔고 그다음 시멘트를 덮어요. 수평을 안 맞춰요. 레벨을 다 보질 않아요. 그 설비 배관하시는 그 아파트 건설사에서 일일이 이 물 구배를 보질 않아요. 그냥 그 바닥에다 배관 놓고 말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떤 세대는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 상태에다가 배관을 놓고 그냥 다 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서 막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뭐 막힌 하자가 많고 또 어떤 아파트 같은 예를 들어서 뭐 파남 주공 같은 경우는 뭐 40년, 50년 됐어도 안 막히는 집도 안 막혀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여기도 고객님은 원래 안 막힐 배관이에요. 막힐 수가 없는 배관이에요. 실적으로 위들 천동은 안 막히는 배관이다. 312동은 아니 이게 아니 다 틀려요. 자체 이건 안에서도 다 달라요. 아 솔직히 아파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아파트인데도 어떤 집은 물이 잘 빠지고 어떤 집은 또 안 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특정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가지고 논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것도 사실 약간 로또식으로 운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집을 살 때 어디 아파트를 이제 사러 가잖아요. 주택이거나 그때 사러 갈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인테리어는 얼마든 뜯어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설비 배관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나중에 집을 계약할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저희들 사실 그냥 비용 주시고 배관 검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진짜 욕구배 배관 만나면 평생 그거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집을 샀어요. 그럼 그거 바닥 계속 공사하지 않은 이상 그 배관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뚫는 집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구매를 하면. 근데 그걸 집을 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이제 저기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라도 그쵸. 왜 그러니까 그리고 전주인은 알아요. 내 집이 자주 막혔던 건 알아요. 예, 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하수 배관을 좀 미리 좀 하수 배관이라도 하수 배관도 그렇고
우리 이런 직수배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압력검사라는 걸 해봐요. 어디 새는지 안 새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살면서 깨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아니 계약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 할 때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입주 청소 하시는 분들이 입주 청소하고 나서 안 내려가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주신 분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 잘못이 아닌데 그 고객님은 입주 청소 하시는 분한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청소하다가 막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도 답답하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주세요. 그거 가보면 기름이 단단하게 다 굳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도 하수배관 청소하고 들어오신 게 낫고. 일단은 만약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 계약 전에 한 번쯤은 검사해보는 건데, 만약에 부동산도 그렇고 전주인이 막 싫다 안 된다. 네.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아니면 그 혹시 이런 인테리어 여기 다 이거 드러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다시 배관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아, 만약에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 없어도 그냥 어차피 이거 다 드러내. 네, 드러내면 그때 공사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바닥을 다 깨서. 아, 바닥을 깨야 돼. 바닥을 깨야 되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것만 바꾼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모르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집을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은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허수배가 넘쳐갖고 바닥 다 젖고 막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항상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배관을 미리 한 번씩 확인해 보기도 좋고, 아니면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입주 전에 먼저 배관 상태를 점검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다가 싱크대에서 막 이렇게 설거지, 아니 이제 청소를 막 하잖아요. 막 물도 많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막혀 갖고 알게 되는 집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방마를 처음 써 보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써? 바로 이게 변해요. 예. 예. 지금 말리고 있긴 한데. 예, 예. 그렇게 난방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거 패드, 여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패드 깔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몰라요. 모르겠는 거예요. 예, 몰라요. 아니, 이걸 깔아도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예, 그거. 정말 고민하다가, 이거를 좀 말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래서, 그 뭐야, 네. 나중에 진짜, 네. 나중에 썩을 때로 썩어가지고, 그때서 아시는 분도 있고, 아. 그리고 아래층이 누수돼가지고. 예, 아래층이 누수돼서. 그리고, 잠시만요. 혹시 뭐 또 문제 되거나 그러면 네. 연락 주세요. 아, 네. 네. 아, 혹시 나중에 네네. 나중에 혹시 네. 말 이거 이게 평가 같은 거 하신 거 네. 기억하시겠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작업한 거요? 네. 아, 그럼요. 아, 그죠. 혹시라도 나중에 뭐 그냥 얘 사실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예. 네. 건물주분 뭐 나중에 뭐 네. 이런 거 얘기하면요. 얼마든 얘기하셔도 돼요. 아, 네. 어차피 저희 뭐 네. 만약에 보험 처리할 때도 저희가 소견서도 다 써 드리는데요. 아, 뭐. 예, 예.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어차피 사진하고 영상 찍은 게 제가 다 아 사진이 남는 거죠? 예, PC에 아, 저희 어머니도 예. 아, 또 사진을 찍었는데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 PC에다 다 만약에 그렇구나. 아, 원하시면 다 보내드려요. 아, 네. 예, 작업하면서 어차피 내시경 동영상 다 찍어놨기 때문에요. 아, 네. 예, 저는 어차피 사진 다 남아있고 아, 예, 저희 PC에다 저장해놓기 때문에 저 어디 간지를 다 저장해놔요. 아, 만약에라도 네. 나중에라도 뭐 요청하시면은 그때 아,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아,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네네네. 만약에 나중에 집을 사고 인테리어 하기 전에. 네네. 이 구조에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게 발견되면 그걸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배관이 진짜 고쳐서 써야 될 정도로 기울기가 안 좋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전에서 가장 심한 아파트가 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실 거면 뭐 아이들 때문에 저층 세대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위에서 계속 내려가 저층에 조금 메인이 막히면 1, 2층으로 아, 다 올라와요. 그쵸.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세대들도 많아요. 내가 쓰지도 않는데도 위에서 쓰는 물이 다 올라오니까 아유, 저희 사실 똥바다도 네. 많이 봤어요, 아파트에. 아,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3층 이상 정도, 예. 애들 때문에 1, 2층 사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런 피해 때문에 다시는 1층 안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예. 저희. 아무튼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네. 만약에 뭘 필요로 하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아, 네. 예. 물 새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오래된 데는 또 물이 새어서 문제고, 네.
아무튼 일단 네. 물로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아우 이게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예, 진짜로. 한 난리. 아우.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 잘 이해를 못하는데 겪으신 분들은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네. 문제 생겼다 연락 주세요. 아, 네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네. 그 건물주 분이 뭘 요구하시는 거 있으면 예예 예, 그러면 언제든지 아시잖아요. 예 그럼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다 네.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아, 돼요. 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